자, 여러분들, 애들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승자 4강, 플라이 대 유미코. 유미코 선수의 실력이 좀 대단합니다. 예. 와. 유일한 지금 패왕전설에서 전승이죠, 전승. 전승입니다. 자, 에이션타임 세 번째 경기 2-0으로 몰려있는 플라이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패자조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에이션타일. 자, 사실 이제 플라이 선수가 유명 선수를 이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게 남은 맵. 오? 알타. 여유가 생겼는데요. 생각 아까 이제 로라 선수와 장재 선수 경기 때도 2-0이었으면 이게 약간 즉흥적으로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1-1이라서 준비된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것도 엔션에서 준비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2-0이 나오면 한 번쯤 쓸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본인이 지게 되면 다음 전략 테레나스 스탠드가 언제나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알타가 늦어서 마킹 빌드인 게 아니라 네. 중립 빌드예요. 완전히 중립 영어 빌드죠. 8호 타워링. 와. 이 맵이 휴먼이 오크 전에 어렵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와, 이게 만약에 이게 먹힌다면 유미코 선수 사실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미코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나 플라이는 그냥 오크라고 말하기엔 너무 높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유미코가 지금 만나서 올라온 선수들이 포커스, 우파제, 플라이예요. 전승입니다. 전승. 지금 한 번도 한 세트도 한 라운드도 진 적이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승자조 4강이라서 여기까지 이기면 결승이 이제 손에 잡히는 거죠. 한 라운드도 지지 않고 결승이 결승. 물론 승자 결승이 거기서 이겨야 이제 최종 결승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승자 결승에는 노라이어 조지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정말 짜임새 있네요. 네. 준비되어 있는 전략. 이게 밀리셔가 네. 달리면서 그렇죠. 이게 근데 플라이급 되면은 사실 이런 어떤 선리치 푸아머 타워링이라든지 이런 8호 타워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처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파이어로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막으면서 디몰리셔 준비하는 것과 그런트 숫자를 끌어올려서 집요하게 피전트랑 타워만 캔슬시키는. 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맵이 유일하게 앞에 있는 몹 잡을 때 피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 부분을 노린 것 같아요, 지금. 자. 네, 상격 깨졌어요! 와! 이 타이밍이죠. 대박. 스트롤드 바로 눌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원보룩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지금 와 지금 타워 위치가 설마 보로가 닿는데? 닿는데 보로 닿아요. 이거 보로 닿는 위치인데? 위에 거 말고? 예. 네. 에러죠? 네, 요건 하나 닿았고. 저거 안쪽으로 저 닿아요. 또. 저 오른쪽 거 안 닿는 거 같죠? 야, 벽타기 시전합니다, 휴먼. 벽에 바짝 붙어서 뭔가를 하지 않고 타워를 지키고 있어요. 테라옴드 그래도 잘 뺐고요. 자, 피전트들. 자, 그렇다는 게 잡혔고요. 이게 상점을, 오크가 왼쪽 바깥쪽에 상점을 지었나요? 아, 지었어요. 자, 직접 타격입니다, 저 타워는. 자, 상점이 완성돼야 사서 가는데 완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파요. 만화 없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만화 없어요. 자, 거기다가 라바스폰 증식. 윈더크 만화 찼어. 자, 파이어로드 한번 노려볼만 한데요. 자, 아케인 타워. 네.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타워도 아케인 타워인가요? 가드 타워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타워.
이거 이제 지금부터 이젠 직접 타격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피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피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자 홀업 타임 볼까요 오크? 아 디몰 아직 멀었어요. 체력 찬 체력이 쌩쌩한 와 알타파게. 그러니까 이게 엔션 아일에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3경기라서 2대0이라서가 아니라 엔션 아일에서 저 오크가 사냥하는 집앞 몹 중에 가장 세거든요. 저 자리가 그 에코, 터라 그 모든 맵 중에 가장 센 자리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빠질 것이고 나는 상점 캔슬시키고 타워링을 하겠다. 이거 순간적으로 이 타워를 캔슬시키나요? 와 방심하고 있었어 유미코도. 자, 그러나 지금 집에서 불 나는 거는 네? 자 팀올리셔 자 저 비스까지 지금 투베럭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자기가 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투베럭을 지은 판단이 이게 맞는 건가요? 지켜봐야죠. 아무래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캔슬을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매는 계속해서 오고 있고 휴본도 사실 뒤가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막히면은 그렇죠. 이게 1렙 타워링이랑 2렙 타워링의 차이점이 1티어 타워링은 막히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파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휴먼도 디펜해가지고 파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끈 잡고요. 와, 억지로 지금 저 가드타워 위쪽 가드타워가 살아있는 한 오크가 피가 빠지면서 금을 캘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기 전에 그렇죠. 네. 라바스몬 제거. 지금까지는 가드타워한테 맞으면서 금을 캘 수 있는데 저 위에 타워 두 개 완성되는 순간에 아 이제는 금 못 캐요. 너무 아파요. 오 살렸어요. 이렇게 살렸어요. 자 디몰리션 못 잡죠. 자 지금 벌써 디몰 3개 찍 아 아까 돈이 왜 없나 했더니 디몰이 3개 찍어놨네요. 찍어놨어요. 자 버로우 파괴. 자 우선 버로우 파괴됐지만 세 번째 디몰까지 찍혔고요. 디펜프맨 잡아야 돼. 디펜프맨 지금 버로우가 쏘는 데미지는 품맨한테 아예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디몰 취소했어요. 돈 없어서 디몰이 저 수리 못해. 취소했어요 지금 돈 없어서. 자 유미코 이거 설마 디몰리셔 파괴되면 미래 없는데요 오크는. 네 문제는 디몰리셔 파괴돼도 미래가 없지만 아까 경기들 마찬가지로 디몰리셔가 한 기로는 못 밀어내요 이걸 절대. 아 이건 와 골 파괴 유미코 에이션 타일에서 준비된 전략이네요. 네. 스코어가 어찌됐던 맵풀에서 몇 번째 타이밍에 나오던 엔션에서 한번 쓰겠다. 제대로 먹겠어요. 플라이 선수가 분명히 앞선 경기에서도 좋은 근성 있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긴 하지만 억지로 캐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피운들 GG 유미코가 플라이를 3대0으로 잡아냅니다. 유미코 다음 시즌에 막 전적 나올 때 패한 전설 전승 우승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와. 뭐 만났다면 3대0이에요. 그러네요. 포커스 3대0. 우파제 3대0. 그리고 플라이까지 3대0이에요. 예상 못 했어요, 이건. 솔직히 예상 못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 종족 간의 밸런스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건 오징징이에요. 예. 이거는 단순하게 오유전에서 주머니 유리한 거 다 알아요. 아는데 플라이한테는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았었고 이제까지 3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라이 선 그 유미코도 경기를 보다 보면 플라이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장면들이 나왔단 말이고 네. 굉장히 엄청 유리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플라이에게도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줬어요. 아. 여기서 더 시간 주면 안 될 수 있으니 여기서 좀 더 타이트하게 주면서 플라이에게 뭔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맵의 그 위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운도 어느 정도 유미코 선수가 좀 따라줬었고 그거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장 에인션트 아일은 여기서는 빠르게 가서 상점 한번 취소시키면 타이밍 나온다. 그렇죠. 다른 맵들은 이게 휴먼이 처음부터 그렇게 달린다고 하더라도 피가 별로 안 빠져요. 예를 들어서 에콰일은 그런트 피 한 3분의 1 빠지고 불마피는 한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 상황이 똑같이 연출돼도 생각보다 맞기 수월하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어떤 그 건물의 심시티 같은 것도 금강 쪽 라인이 비어있는 맵이에요. 엔션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유미코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3대0으로 유미코가 승리해 가자면서 이제 로라이어과 유미코가 승자 결승에서 맞붙게 되네요.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는 바로 이제 최종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매치 빌리브 대 임피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W의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